1660 슈퍼 저리 가고 RTX 이제 편집에 모델링도 하실 수도 모델링도 하실 수 있게 아 왜 BW 100 있나요? 아 씨 진짜 화나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논쟁입니다 오늘 서버 있는데 왔는데 서버 설치하고 저희가 지금 몇 개월 정도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편집용 1번 PC 같은 경우는 사양이 굉장히 좋은 PC 그리고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해가지고 사양이 조금 아쉬운 그러니까 2번 정도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3번, 4번 같은 경우가 조금 아쉬운 사실 편집용으로 쓰기에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많이 좋은 PC이긴 한데 아무래도 위에 PC들보다는 조금 아쉬운 PC다 왜냐면 2000번대 그래픽카드가 달려있는 친구들이라서 비디오 메모리가 용량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당장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없는데 저희가 지금 편집에 어떤 걸 쓰고 있냐? AI 자막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AI 자막 기능을 사용할 때 뭐 비디오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비디오 메모리를 최소 10기가 이상 권장은 12기가 이상을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용 1번 PC 같은 경우는 3080이 달려 있어 가지고 비디오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고 2번 PC 같은 경우도 3060이 달려 있어 가지고 딱히 부족하지는 않은데 요 PC가 2070 슈퍼가 달려 있어 가지고 비디오 메모리가 8기가 메모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그 모델로 돌리면은 비디오 메모리가 부족해서 돌아가기는 하는데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사실 실사용하기 불가능할 정도인 수준이라서 더 높은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할 거고요 4번 PC는 사실 예비용 PC라서 여기는 AI 자동 자막 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PC는 램 용량이 16기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원격 프로그램이랑 편집을 둘 다 돌리는 데는 살짝 좀 버거워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메모리 용량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합니다 1번 PC 같은 경우는 당장 뭐 성능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저희 집에 이제 DDR5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오버클럭한 거 많이 구매를 했잖아요 많이 남아서 DDR5 메모리 두 개가 달려 있으니까 지금 이제 4개를 따라가지고 메모리 용량을 보다 32기가에서 64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고요 밑에는 32기가인데 구성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좀 켜가지고 이제 뜯어가지고 한번 확인해보고 만일에 업그레이드 가능하면 얘나 뭐 둘 다 메모리 용량 업그레이드 가능하면 업그레이드 해보는 걸로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체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4060Ti 16기가 버전입니다 잠깐만 이거는 먼저 뜯는 게 아니고 넣어야 했네요 일단은 요거를 다 꺼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뭐 작업 끄라고 했으니까 다 꺼놨겠죠? 네 꺼졌죠? 이게 뭐 켜져 있나? 어 꺼졌죠? 어 아하 이게 업그레이드 못합니다 이거 에이펙스 보드였었네요 메모리 슬롯이 두 개여서 업그레이드 못했었구나 그대로 다시 넣으면 돼요 뭐가 여기는 두 개 꽂혀 있네요 메모리가 16기가 메모리 두 개 꽂혀 있어서 사실 얘도 업그레이드하기가 지금 가져온 걸로는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 물론 이제 8기가 메모리 들고 와가지고 여기 두 개 더 달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채널이 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16기가 네 개로 달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수냉 쿨러가 애초에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NGXT가 달려 있는 거라서 애초에 지금 메모리 채널 1번 슬롯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한 이유가 있었네요 제가 그때 워낙 너무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저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원래 안 됐었다 그러면 얘도 다시 닫으면 됩니다 이제 메인 업그레이드 3번 PC입니다 3번 PC는 글카 예전 거죠 진짜 원래 땜질해 놓은 PC였습니다 얘가 원래 관리용 PC로 쓰던 친구였잖아요 그 친구 지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쓰는 친구긴 한데 파워 650 달려있고 얘도 550X 들어가 있는 친구라서 보드도 크로스웨어입니다 최상급 아무튼 이 친구는 이제 보내주고 얘가 메모리가 얘도 16기가 두 개가 달려있네요 얘도 더 업그레이드하기가 애매합니다 8기가 두 개를 추가로 달기가 굳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얘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으니까 같이 업그레이드 할 때 나중에 메모리 업그레이드 하러 올 때 그때 같이 하는 걸로 합시다 사이즈가 맞겠죠? 좀 더 긴데? 와 이거 달려있는 모델이네요 전 노말로 쓰겠습니다 하부 모드가 있고 노말이 있는데 사실 작업용이라 아 들어가네요 8핀에서 하나만 써도 됩니다 그것도 없는데요? 뭐 할 게 없는데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야 널널하네요
굉장히 널널한 친구인데 얘는 어떨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 할 거냐면 이걸 바꿔야 돼요. 얘가 에뮬렉스 겁니다. 인텔닉이 아니고 에뮬렉스 닉이라 나머지는 전부 인텔닉이 달려있는데 좀 불안해서 바꾸고 가야 될 것 같고 얘는 메모리가 봄인데 8기가 4개가 원래 달리는 친구인데 2개가 어디가 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 없거든요. DDR4 메모리 지금 빚어봤지만 사실 없거든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없어서 얘 말고 2개를 더 들고 왔다. 3600에 CL16짜리랑 요것도 8기가 2개 원래 모듈이거든요. 모듈이 지금 요것도 달라요. 요 3800에 CL14짜리 8기가 2개인데 XMP 넣고 쓸 건 아니라서 XMP를 좀 혼합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3600에 CL18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수율이 안 좋은 거예요. 얘가 3600에 CL16짜리고 3800에 CL14짜리 2개, 그러니까 4개 모듈이고 그럼 얘들 3200에 CL14 뭐 이런 거 대충 넣어서 쓰면 될 거예요. 아니 보드들이 다 좋은 보드밖에 없는데요? 얘도 막시부스인데? 아니 보드가 얘 막시 에펙이고 얘 크로스에어고 얘 막시 히어로 같은데? 사실 서버 여기 이런데 들어갈 보드가 아닌데 이거 오버용 보드라서 전부 다 너무 좋은 게 들어가 있네. 에뮬렉스 말고 인텔 거. 오이 깜짝이야. 됐어요. 나 하나 불안한 게 있거든요. 네트워크 카드를 바꿨으면 분명히 인터넷이 랜 할당해 둔 게 분명히 IP가 바뀌어 있을 텐데 그거 설정 다시 잡아줘야 돼서. Nope. 아, 네. 그 서버 교체할 때는 이런 거 안 입는 걸로. 야. 여기 파워가 프라임이네요. 50만 제일 비싼 거 1660 슈퍼 저리 가고 RTX 왜 편집에 모델링도 하실 수도 있고 모델링도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여기 들어간 메모리가 3600에 CL15짜리 이것도 고수율 메모리네요. 8기가 두 개 들어갔던 거라서 이거랑 섞어서 껴주고 그냥 좀 내렸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 아마 그렇게 높게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 그냥 알림이 왔어요. 리커버드라고 알림이 아예 와버렸습니다. 1번 켜졌고 3번 켜졌고 왜 나머지는 알림이 안 올까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 1, 2 올라왔고 에딧 1, 3 올라왔습니다. 2, 4가 지금 안 올라왔어요 그냥. 근데 분명 PC는 오프라인으로는 켜진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근데 바이오스에 걸렸어도 여기서는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빼서 확인해야죠.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아니 얘는 손댄 게 없는데 D램에 걸려있네요 지금. D램에 걸렸다는 거는 램을 다시 뺏어 꽂아봐야 된다는. 아 왜 BW100 있나요? 아 전 보통 이런 BW100 그냥 갈기고 하긴 하는데 다시 해볼까요? 어? 넘어갔다. 네, 나왔습니다. 아 진짜 화나네. 아니 뺐다 꽂은 거밖에 없는데 다음에 무조건 상성 램으로 무조건 그냥 시금치로 달던가 해야지. 얘는 됐고 이제 4번. 얘도 안 되네. 뭐지? 메모리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이상하네. 설마 이 메모리가 다 이상 있는 건가?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쓰던 건데 슬롯 문제인가? 그럼 메모리를 먼저 다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이 슬롯은 일단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BW100 갖고 와서 해봐야겠는데요. 어차피 4번 컴이 예비 컴이라 지금 당장 복구 안 해도 상관은 없어서. 아 여기서 걸렸구나. XMP가 들어가 있네. 아, 왜 안 넘어가지? 잘 쓰던 오버값이 안 들어가네요. XMP램을 절대 안 써야겠네요. 일단은 집에 가서 나머지를 확인해보는 걸로 하고. 근데 와서 게리 컴퓨터 한 대만 망가뜨린 거 아닌가. 어이씨 네 대가 세 대가 됐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네 그래서 최종 테스트가 끝났고요.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근데 좀 이상한 게 FHD 영상 뽑는 거 결과 같은 경우는 1분 20초 원래 걸렸었는데 이번에 그래픽카드를 바꾸고 2분 48초가 걸렸고요. 4K 같은 경우가 33분 25초가 걸렸었는데 12분 57초가 이번에 바꾸고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진짜 3분의 1이 줄어들었죠. 네 이게 그래픽카드의 전체적인 성능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서버에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편집자분들도 작업을 하고 계신 상태란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완벽하게 갭 차이가 나는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 이제 4K 영상 뽑는데 이 정도까지 갭 차이가 나는 거는 그래픽카드 성능 부분에서 갭 차이가 나는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정도 들기는 합니다. 아! 그것도 있겠네요. 이 FHD 같은 경우는 H.264 포맷이거든요. 근데 이제 4K 영상 같은 경우는 H.265 포맷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 가속 부분에서 차이가 나나? 아까 디코딩 부분에서는 딱히 부하가 크게 올라가는 걸 보지는 못했는데 하드웨어 가속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게 4K 부분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네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서버에 올라가 있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그때 한 번 진행하고 이번에도 한 번 진행한 거기 때문에 변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AI 자막 부분에서 라지 V2 그 모델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바꾼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존에는 사용 불가능할 정도의 속도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속도 자체도 굉장히 적절하게 잘 나온다는 거가 저는 사실 만족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AI 자막 모델 같은 경우도 요즘 최적화를 계속 해가지고 뭐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그 비디오 메모리 자체를 좀 더 적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비디오 메모리 16기가 제품 중에서는 지금 그나마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서 가성비지 않나. 근데 아까 11기가 정도 사용했으니까 사실 그 모델만 꼭 사용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RTX 3060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제품에 비해서 한 반값 정도의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2070 슈퍼에서 3060으로는 또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서버에 올린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멀티미디어 테스트는 집이나 이런 데서 선제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진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건 나중에 그런 걸 하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눈쟁이었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